우리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찬송가의 이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쓴 찬송가가 있죠. 동방박사 제사랑 귀한 예물 가지고. 찬송가의 성탄절 찬송가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우리 옛날 찬송가로는 19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불리는 찬송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도 아마 성탄절 찬송가 그러면은 어떤 분은 고요한 밤 거룩함, 어떤 분은 막 기쁘다 우리 주셨네, 막그 어린 주 예수, 노엘 노엘, 여러 가지 성탄 찬송이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동방박사 제사람 이 찬송가 좀 느리죠. 자그마치 5절짜리 찬송가입니다. 한번 부르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무튼 제가 이 성탄 찬송가들 중에서 이 동방박사 제사람에는 이 찬송을 성탄절이 되면 제일 안 부르게 되는 찬송가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 뭐 사람이 좋아하는 곡 스타일이 있고 또 가사가 또 좋은 가사 있고 한데, 뭐 가사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또 느리고 또 길기는 또참 한없이 길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찬송 한장 부르러 그러니까 이게 이 찬송이 영잘안 손에 안 잡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왜 이게 그렇게 이 곡을 쓰신 분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찬송가 중에서 이 곡이 천대를 받는가? 뭐 적어도 저한테는 조금 약간의 천대를 받는 듯한 찬송가인데 왜 그럴까 하니까 몇 가지 좀 해결이 안 되는 미스터리가 있는 거죠.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 이 동방이 도대체 어디며? 이 박사라는 사람들, 이 박사라는 이 직함은 또 무슨 직함인가? 뭐 요즘 같이 학교에서 주는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뭐 자칭 박사인지 무슨 박사인지, 그 박사라는 단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세 사람이라는 것도 뭐 드린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세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숫자가 없는데 이 찬송가에는 정확하게 그냥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참 헷갈린다. 이거 이 가사 자체가 그렇게 믿음직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찬송가를 좀 멀리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사를 내용 보면 참 가사는 정말 좋지요. 그러니까 각 예물에 대한 예수님의 뭐 선지자로서는 또는 제사장으로서 또는 왕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그 가사가 잘 표현해주고 또 우리가 이세 가지 예물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삼직을 잘 표현한 거라고 얘기가 하는데 뭐 거의 맞는 해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헌신이나 또먼 거리를 온 그들의 수고 그리고 예물을 이게 뭐 값비싼 예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 자체는 우리에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 찬송가가 잘안 불려지거나, 그러니까 이 본문이 잘안 불려지기도, 안 읽혀지기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장면은 어린아이들의 연극 메뉴의 단골입니다. 이건 거의 나오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아기로우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 물론 이제 사람이 찾아갔지만 우리가 좀더 넓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만나주신 자들이 목자들이었죠. 그리고 또 중간에 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옷까지도 좀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표 인물로는 이 동방에서 온이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이 이제 아마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 되는 메소포타미아지요. 그 당시에 그런 동네일 거라고 대체로 생각을 하죠. 또 동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늘그 지역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별을 보고. 아, 이 왕이 태어난다 보다 하고 그들이 별을 연구한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해서 별을 따라서 온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이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그래도 남의 나라에서 뭐 사절단처럼 또는 대표 자격으로 왔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왕이었던 헤롯에게 찾아갔습니다. 헤롯궁에 찾아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이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로 우리가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좀 소동을 했다, 놀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왕이 온 다음에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또 대제사장들도 성경을 보면서 인용을 한 구절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박사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고 박사들이 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또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해 주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아주 값비싼 예물을 아기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예물을 드는 게 아니라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런 보통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반지를 선물할 수도 있고 또 기저귀를 선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절은 안 하잖아요. 어떻게 아기한테 절을 합니까? 그냥 안고 귀엽다고 또그 부모들 축하를 해준다든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기에게 하는 이 어른들의 모습인데 아무튼 이 박사라는 이름 아무튼 뭐 귀족이거나 어쩌면 왕족일 수도 있겠죠. 아주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기에게 절을 했다. 예물을 드리며 절을 했다. 이건 이제 아기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대표적인 두 무리 하나는 목자들은 유대인이지요. 그죠? 유대인의 대표로서는 목자들 가장 신분이 낮고 전한자라고 할수 있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후에 가장 먼저 영접해준 사람이 유대인의 대표로서는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을 먼저 영접해주시고 만나주셨다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만나주신 무리들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른이고 또한 가지는 그들이 이방인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두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에 신분에 있어서 낮고 높은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다. 유대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과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또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후에 알려주기를 원하셨던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낮은 자와 높은 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두 무리의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이나 목자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성탄 메시지.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성탄절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나 목자들이나 이방인인 우리들이나 유대인인 당신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자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왕으로 구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의 성탄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났던 광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예루살렘,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뭐 기뻐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떠들썩했다는 얘기입니다. 난리법석이 났다 그런 말이죠. 무슨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무슨 큰일이 난 반응이 소동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왜 소동을 했을까? 헤롯 왕이 소동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아니 왕이 난데 무슨 또 왕이 또 태어나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이 로마라는 최고의 권력 기관에 파송을 받은 공식적인 뭐 수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높은 권력을 가진 무기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땅에 속국으로 있는 이 유대 땅에 저 시골 마을에 뭐 왕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저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 뭐 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헤롯 왕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소동할 만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헤롯이 무슨 권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뭐 군사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뜨내기처럼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자기는 어디서 온 귀족인지 왕족인지 박사인지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옷을 입은 행세를 보니 뭐 귀족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땅에 뭐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은 분명히 왕이 태어난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왕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헤롯이 첫 반응이 뭐냐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에도 이 박사들이 온 얘기가 알려졌는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 땅에 누가 뭐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왕에게 예물 드리러 간다는데 그래서 왔다는데 그 얘기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되게 시간이 많은 사람인가 보네. 우린 바빠 죽겠는데 뭐 가라 그러지 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단 말이죠. 왕부터 예루살렘에 사는 평민들까지 아마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왕이 물으니까 미가서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뭐 베들레헴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지금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몰랐을까요 정말?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 베들레헴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렇게 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이 태어난 동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도 베들레헴이 더 초점이 맞춰졌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왕의 반응이나 백성들의 반응이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의 반응이나 모두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놀라야 됩니까? 무슨 뭐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난리가 나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모든 유대인들의 공동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메시아 이야기는 헤롯 왕에게도 이미 귀에 다 들어간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사들이 왔다면 박사들은 이 메시아를 알았을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전혀 성경적인 모르겠습니다. 또 소문 나가지고 그렇죠? 유대인들 저 사람들 로마의 핍박 압제 당하고 있는데 언젠가 저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가 독립한다고 믿고 메시아 그런다 그 얘기를 들어서 박사들이 이분이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인 걸 알고 왔을까 뭐 그런 느낌 별로 없는데 아무튼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박사들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천사가 얘기해준 것도 아니고 이 어디서 무슨 신빙성 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지나가던 손님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 별 보고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큰 난리가 났던 겁니다. 소동이 났다 그랬습니다. 왕부터 백성들까지, 성경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뭐가 도대체 이게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때는 몰랐을 테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이 뭐 이렇게 놀랄 일인가? 놀랄 일이죠. 헤롯 왕으로서는 메시아가 태어나면 정말 이 사람들이 믿는 진리대로라면은 로마가 다 정복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된다니까 자기 자리도 다 날아가게 될 거고 뭐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헤롯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랬던 겁니다. 그냥 애가 태어났다고 놀라는 게 아니고 메시아라니 메시아. 백성들은 왜 놀랐겠습니까? 왜 소동했을까요? 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차라리 로마의 속국으로 그래 이나마 이대로 사는 게 낫지 않는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만약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 되면 과거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애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했던 그렇죠. 모세가 나와가지고 우리 백성들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 하니까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더 핍박하고 더 압제를 했죠. 그래서 더 힘들어졌던 그걸 기억했는지 야, 이 메시아가 살짝 와서 그냥 우리를 구원이나 해줄 것이지 이 왔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오면 어떡해. 괜히 이제 내일부터 살기 더 힘들어지겠는데 그나마 뭐 로마의 포로 생활하는 게 그나마 이렇게 삶하고 견딜만 했는데 이거 당장 내일부터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아,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더니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도 별로 환영 안 했던 것 같아요. 시큰둥 아니 놀라고 안 일어나기를 바랬던 느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왜 당당하게 말 못했을까요? 왜 성경을 꼭 들춰봐야 합니까? 모르긴 왜 몰라요 그 자리가 어딘지를.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느낌이 그래요. 표현이 성경에 뭐 구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라고 마치 자기들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표현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 왜 이들은 또 몸을 사리고 조심스럽고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나마 로마의 압제로 고통을 당해도 이 정도 종교생활 종교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괜찮아 싶은데 이거 이 헤롯이 마음 비틀어지고 나면 혹시라도 내일부터 정말 이 밥줄 끊어진 거 아닌가? 아니면 종교행위 전부 전면 금지시키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한 인류에,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우리가 쭉 보면 정말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저지당할 위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직계 족보 라인을 쫙 그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역사들을 보면 중간에 대가 끊어질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 때는 아예 그냥 유대인 남자들 다 죽을 위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살았습니다. 모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다 망할 때에도 유다 가문에 이 모세,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 계속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메시아 탄생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들을 볼 때 예수님 태어나지 못할 위기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는 거기서 다 중단되고 끝이 났어야지 된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게 유대 역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문도 한 나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신 겁니다. 유대인의 가장 악랄한 그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죄들, 우상숭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없어져도 없어져야 될 이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남기신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기쁜 거죠. 하루 공휴일이라서 쉬고 뭐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 그 탄생 자체가 거의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였기에 그게 기쁜 일인 거죠. 아, 그럼 기뻐해야죠.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왔는데 왜 이렇게 소동하고 떨떠름하고 왜 이러고 있는가. 다 자기 살궁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쯤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 내 생에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일 안 일어나고 그럼 요만큼 고만고만 살아가다가 그냥 뭐 내 다음 세대에 넘어가고 그러는 마음으로 있는 거 아닌가 이거죠. 종교 지도자들부터 백성들 전체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다는데 왜 이렇게 시큰둥하고 있는가.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별 보고 좋아하고 아기 찾아가서 경배하고. 오늘 제가 이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전해주는 성탄 이야기 아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들이 나중에 만약에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면 말이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당신들 그때 내가 우리가 예루살렘 갔을 때 반응이 참 이상하대요 정말. 아니, 우리는 별 보고 좋아서 오고 뭐 왕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때는 그리고 경배하러 먼 거리에서 왔는데 정작 당신네들 왕으로 메시아로 왔다는데 나는 우리는 그 얘기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신들 반응이 내가 보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 같으면 그냥 춤이라도 추겠는데 아니 메시아 탄생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 생활을 받아하고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흔들어 놓고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는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미 2000년이 넘은 오래전 이야기지만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거나 소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좋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게 좋기는 한데 그런데 너무 나의 생활에 불편한 일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에는 내가 감수해야 될 손해나 불이익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이 정도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없는가. 마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런 건 아닌지. 그래서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거나 맞이하는 우리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와 이상하네 왜 저럴까. 아,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저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되묻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탄절 가까운 이 시즌에 추운 겨울 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모든 기도회 동지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의 나심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가?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아기 자체로 왕이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이 아니고 그 자체로 왕이신 거죠. 그래서 목자도 박사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 왕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이천 년 전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그때에도 내가 그 앞에 섰더라면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왕이셨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왕이라고 말하고 그가 나를 구원해 줄 자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피똥이로 계신 그 예수님, 아기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신 이유는 모습은 아기의 모습일 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주로 나를 다스리실 왕으로 구원할 구원자로 아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오신 날입니다. 아기를 우리가 영접하고 아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기로 올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른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 아잖아요. 사람이 되시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기밖에 사람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기로 오신 것 뿐이지 그분은 우리에게 귀여움의 대상도 아니고 그분을 우리가 예뻐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그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왕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우리는 그분에게 드릴 것이 기껏해야 황금, 유향, 모약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경배의 예배가 이번 성탄절 시즌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별을 보고 따라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바라기는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하나님 나심을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매체로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약에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아기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과연 그 목자들과 같이 또는 박사들과 같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왕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시민들조차도 시큰둥하고 마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당황하고 분주하고 소동을 벌이는 무리 속에 우리가 끼어 있을지는 아니할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듯이 나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신 왕의 탄생을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